X됐다 이거. X됐다 맞아? 다섯 부분 나누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지? 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자, 하자. 이거 일단 앞에 있는 플러스 1을 없애가지고 곱하기 X로 써줄게. 자, X가 1보다 크면은 최고차 분의 최고차니까 X가 되겠네. fx는 x입니다. x가 일단 대입하자 그랬지. 대입하면 f x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겠다. 됐다. 다음 이때는 둘 다 죽지 앞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fx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맞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대입하면 되지. 그때는 fx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다음, 이때는 내 a가 똑같지? fx는 x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너도 여기다 필기해라. 자, 됐지? 자, 그럼 얘가 있잖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대. 자, x가 어디랑 어디서 끊겨있냐? 어디랑 어디서 끊겨있어? 말해줘, 빨리 말해줘. 그럼 거기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그 함수가 바뀌니까 거기선 모르고 나머지는 싹 다 함수니까 연속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것만 풀면 돼. 봐봐,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 거 한번 보여주면 되고, 다음 x가 1에서 연속인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갈게.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땐 역시 연속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따져주는 게 맞지. 자, 좌극한은 이렇게 쓰는 게 맞지. 봐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쓰는 게 맞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거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얘야. 그러니까 함수가 얘야. x가 돼 이렇게. 괜히 어려? 다음 우함, 우극한일 때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거든.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때 이때야, 맞지? 그래서 그때는 얘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 같아. 다음 함수값은 이게 f 마이너스 1이거든. f 마이너스 1은 여기 돼 있는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풀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게 맞고, 얘도 풀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게 맞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근데 어차피 맞지? 이 식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이거 한 개만 있으면 어차피 얘랑 얘랑 같다니까 똑같은 식 나오니까 이렇게만 쓰면 될 거야. 다음 x는 1에서 연속을 풀게. 자, 리미트. 자, x가 여기서 자극한 쓸게.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야. 그래서 얘가 ax 플러스 b가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리미트. 자, x가 1 플러스 우극한 1보다 클 때는 얘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x를 쓰는 게 맞아. 그리고 함수값. 함수값은 f1이야, 이렇게. 다 같아야 돼, 연속이니까. 이렇게. 다 넣으면 a 플러스 b가 여기 1이 되고, f1은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하면은 a랑 b가 나온다, 라는 거야. 우습게 보지만 교과서 문제니까. 그래서 교과서 문제야. 중단원 평가인지 대단원 평가인지 기억은 안 나거든? 교과서 문제야. 괜히 낸 게 아니야.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못 풀면 안 돼. 좋겠다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더 가면 되지. 자, 다음 거는 뭐냐면 747을 할 거야. 747을 할 거야. 자, 747을 할 거야. 747은 정확히 이름 생겼어, 문제가. 내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가보자. fx가 내가 2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분자가 x 플러스 3이 되는 게 맞고, 나 살짝 내릴게. 한 번만 나중에 맞추자. 자, 그리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야. 그럼 그래프 그려야 돼. 무조건 최대최소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자, 봐봐. 그래서 얘를 그리려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일단 얘가 순서가 있지. 봐봐. 가분수를 대분수로 먼저 바꿔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정분선을 찾아주고 다음에 방향을 판단하자 라고 했었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봐봐, ex 플러스 1에서 봐봐, 얘랑 얘랑 똑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ex 플러스 1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원래 x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 해주고,
원래 3이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이지 플러스 2분의 5를 주자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분모를 만들어줘야 돼. 그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돼. 하트 공식을 쓰면은 앞에 거를 하트 공식 쓰면 2분의 1이 남아. 그리고 뒤에 거는 봐봐 2x 플러스 1분의 이제 2분의 5 두 번째 하트 공식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 대분수로 바꿨어. 아 대분수로 바꿨으니까 정근선을 찾을게. 정근선을 이렇게 찾기로 약속했지. 봐봐 분모가 0 만들어주는 x 값이 일단 정근선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정근선이 튀어나와. 자 그래서 봐봐 일단 그래프를 좌표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자 여기에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길 것이고 아 여기 있는 얘가 y 정근선이지. 얘가 y 정근선이라고 그랬어. y는 2분의 1. 따라서 y는 2분의 1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y는 2분의 1. 자 여기 됐어. 방향을 볼게. 방향은 빨간색이지. 봐봐 앞에 있는 얘의 부호가 아 방향이라고 그랬어. 플러스니까 여기랑 여기에 생기는 거야. 따라서 그리면 될 것 같아. 봐봐 이렇게 그리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근선이 근사하게 이렇게 이렇게 좀 됐어. 빨간색으로 나올 것이다. 자 범위를 체크할게. 범위가 0부터 2까지거든. 0부터 2까지니까 봐봐 0부터 2까지면은 자 0부터 여기가 2까지 이렇게 있어. 적은 이렇게. 자 그러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해서 얘가 함수야. 따라서 가장 낮을 때가 여기지. 그래서 F2가 미니멈. 그리고 여기가 가장 높지. 그래서 F0이 맥시멈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연습 많이 해야 돼. 복습 많이 해야 돼. 숙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자. 30분 된다고 그랬는데 현주가 이제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질문이 있니 여기서? 지울게요. 그 되지? 아 뭐 어떻게 그린다고? 뭐라고요? 그리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거? 이거 그린 순서를 하는 거야? 아니 그리는 거 X, 어? Y 구하고 나서 X, Y 구하면서? X 정근선, Y 정근선? 네 어. X 정근선을 그려 이렇게. 괜찮아? 어. Y 정근선을 그려. Y는 2분의 1. 여기까지 일단 됐어. 됐어? 끝? 자, 드디어 함수 연속 드디어 마지막 거 갑시다.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618번 618번 볼게요. 지울게.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색깔펜 중에서 제일 센 거 있지. 그걸로 별표 5개 해놔. 사이값 좀 5개 해놔. 모르는 거 질문 안 받아요.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일단 편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 사이값정리 별표 5개 해놔. 자 이제 사이값정리 설명할 테니까 균형에서다가 필기 잘해야 돼. 알겠지? 필기 잘해. 자 사이값정리 야 그리고 있잖아 봐봐 문제가 발생했어. 그 있잖아 작년에 너희 선배들이 없었나봐. 기출이 없어. 너희가 기출이 없어. 동호고 제외하고 없어 기출. 그래서 친구들한테 귀출 좀 훔쳐와. 그거 학교 도서관에 있을 텐데. 아 진짜로? 왜 인쇄 되냐고 쳐?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진짜로? 찍는 거 같네. 아 찍는 거 같아? 몰래 찍어. 그럼 몰래 찍어서 좀 찍어서 갖고 와줘. 알겠지? 알았어. 좀 부탁 좀 할게. 저희요? 저희도요? 아 너희 있어. 너희 있어. 동원고는 원래 학원에 많아가지고 상관없는데 이 장안고가 없네 세상에. 장안고랑 장안고랑 천천고랑 숙지고는 좀 갖고 와줘. 알겠지? 부탁 좀 할게. 자 가자 봐봐. 사이값 좀 얘기할게. 성준아 뒤지게 맞을게. 봐봐 사이값 좀 얘기할게. 자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 자 봐봐
예시야. 예시 그림이니까 안 그려도 괜찮아. 봐봐. 여기 1일 때 여기 1,1이 이렇게 있어. 봐봐. 그리고 여기에 3에서 여기 3,4라는 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한마디로 이런 뜻이야. 어떤 다항식이 있거든? 어떤 식이 있어. 이렇게 fx라는 놈이 있어. 근데 거기에 f1을 넣었더니만 1이 나왔다는 거고, 봐봐. 여기다가 f3을 넣었더니만 4가 됐다는 거야. 따라서 1,1이 있고 3,4가 여기 박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fx가 연속이라고 돼 있어. 연속. 연속의 뜻이 뭐였어? 말해봐. 연속의 뜻이 뭐였어? 극한 값이랑. 오케이. 기하적 뜻이 뭐야? 연속은? 아, 그래프상에서 의미가 뭐야? 여섯 명 불려있는데 한 명이 몰라. 이어져 있는 거. 그렇지, 이어져 있다. 그래, 맞잖아. 이어져 있다고. 아, 생각을 해봐, 얘들아. 봐봐.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fx가 여기 f1이 1이고 f3이 4래. 얘가 연속이래. 봐봐. 여기랑 여기 어떻게 이어져 있긴 하겠지? 맞지? 이어져 있겠지, 봐봐. 뭐 이렇게 이어져 있을 거야. 뭐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는 몰라. 안 알려줬으니까. 봐봐.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왠지 중간에 3을 갖는 그러한 X가 3을 갖는 그러한 X가 한 개는 존재하지 않을까? 뭔 사소인지 알겠어? 봐봐. 얘가 F1은 1이고 F3은 4거든? 근데 연결돼 있대.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3을 갖는 그러한 X가 한 개는 있지 않겠냐고. 네? 3을 갖는 중간에 Y값이 3인 그러한 X가 한 놈은 있지 않을까? 무조건 있지 않아. 무조건 있겠지, 맞지? 무조건 있지. 없을 수가 없어. 봐봐. 또 봐봐.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y값이 2인 그러한 x를 가진 놈도 반드시 한 놈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아, 그럼 계속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있어. 함수가 또 연결돼 있대. 여기 연결돼 있대? 그러면은 봐봐. 중간에 어떤 y값을 갖는 그 놈이 반드시 여기에 한 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면 이 새끼 연속이니까? 분명히 한 놈은 있어야 돼. 어떤 사이값을 갖는 그러한 X가 한 놈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사이값적이야. 아, 봐봐. 함수가 연속이야. 그러면 그 Y값 사이에 어떤 Y값을 갖는 그런 X가 무조건 한 놈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 돼. 없을 수가 없어. 연속이니까. 야, 응용. 봐봐. 흐려면 안 돼. 흐려지면 안 봐봐. 응용이야, 봐봐. 봐봐. 야, 어떤 함수가 있어. 봐봐. 차차차. 이렇게 있어. 이게 X축이야. 야,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 그래? X축과 만나는 점을 한 글자로 뭐라 그래? 근. 아? 근이라고 하지. 근이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몇 번을 말했어, 얘들아. 머리에 돌만 넣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근이지, 맞지? 근 맞지? 그 생각을 해봐. 야, 봐봐. 내가 여기 1, -1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3, 4라는 게 있다고 쳐봐. 그럼 봐봐. 여기 y 값은 음수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여기 y 값은 뭐야? 정수. 양수. 음수니까 양수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지. 봐봐. y값이 한 놈이 음수고 한 놈이 양수야. 그리고 함수는 연결돼 있대. 연속이래. 그거 생각을 해봐. 중간에 여기 연속이니까 네. 중간에 x축도 한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네. 맞지? 근데 x축 만나는 점을 뭐라 한다고? 근이라고 하지. 그럼 봐봐. y값의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근이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지나가야 되잖아. 네. 되겠어? 아, 이게 사이값 정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아, 봐봐. 여기서 F1의 값이 Y, 마이너스1이었지. 그리고 여기서 봐봐. F4의 값이 Y값이었는데, 얘는 양수였으니까 봐봐. 근데 얘랑 얘의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르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두 개 곱해가지고 연구하셨다 이렇게 쓰잖아. 괜찮아? 부호가 다르면,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근한계는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봐봐. 한 놈 여기 있어. 한 놈 여기 있어. 연속이래. 그러니까 양소, 얘는 음수거든? 그러면 연속이야. 그럼 반드시 한 군데는 지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맞지? 그러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근의 한계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 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메인 아이디어잖아. 아, 결론. 너희들한테 이걸 요구해, 봐봐. 어떤 사이, 어떤 구간 주고 거기에 근이 존재함을 밝히세요 라고 물어보거든?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Y값이랑 여기 Y값이 부호가 다르네? 그것만 밝혀주면은 그 사이에 근 한계가 존재하는 거를 밝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결론 봐봐. 어떤 구간 AB에 이제 필기하면 돼, 알겠지? 이쪽 부분을 필기해, 이쪽 부분을 필기해. 구간 AB에 근이 적어도 하나 있음을 밝히려면, 성준아, 너는 한 분만 더 자면은 나와. 마지막 경고야. 봐봐. 구간 AB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음을 밝히려면은, 봐봐. 깔끔하게 이거 보이면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은 거. 아, 예시거든요. 뭐라고? 그냥 예시예요. 저건 예시야. 함수 값의 부호가 다름을 보이면 돼. 결론이야. 구간 AB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음을 밝히려면은 그냥 함수 값의 부호가 다름을 보이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두 개의 함수 값의 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쓴다. 보이면 됩니다. 성준아,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단다. 말라고 그랬다. 이 왼쪽에 있는 것만 적어도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이것도 안 그려도 돼. 저 결론 적고 문제 설명할 테니까 저거 진짜 중요한 걸 하고 있어. 얘기를 계속 할게. 봐봐. 일단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지금까지 그래왔고 예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단원이 두 개, 세 개밖에 안 나오지? 여긴 안 될 리가 없어. 봐봐. 크게 세 가지 타입의 문제가 나와. 기억해? 그 밑에다가 계속 같이 적어내면 돼, 알겠지? 봐봐. 세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거든? 첫 번째, 753번. 봐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거든? 잘 봐봐. 자, 여기다가 잘 적으면 돼. 봐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걸려질 거야. 첫 번째 유형이 753번 스타일이야. 이렇게 753번 스타일이야. 됐어? 753번이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일단 첫 번째 새빨간색 밑줄 치자.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거를 어, 그 A의 범위일 거예요. 잘 봐. 역시 그러면 이게 지금 봐봐. 너희한테 지금 사이값 정리에 대한 힌트를 준 거거든. 저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A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값 정리. 여기서 어, 힌트 받은 다음에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쓰면 돼. 봐봐. 구간의 끝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쓰면 되는 거야. 아,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돼. 그리고 두 번째 구간 있지.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는 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된다고 무조건.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753번은 다시 쓴다. 얘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f-1이랑 f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러면은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야. 자, 쓰자. 그러면 봐봐. 그리고 이거 명심해. 여기 주어진 식 있지? 얘를 fx라고 보는 거야. 얘를 fx라고 보는 거야. 얘를 fx라고 보는 거야. 저 식이 갖는 거니까 저걸 fx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f-1을 쓰면은 잘 봐.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게 a-2라고 암산된다. 이렇게. 야, 이거 오해하지 말고 0이라고 보면 안 돼. 이건 방정식이야. 방정식이다. 그래가지고 얘 뭘 넣든 무조건 0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얘 방정식이야. 얘 때문에 이런 방정식이 있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있어. 맞아? 야, 윈수분해 되지? 뭐 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지 맞지? 2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고 1을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 0이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3 같은 거 넣을 수 있어. 성립 안 할 뿐이지. 우리가 그 방정식이 성립하는 그 x를 근이라고 하는 거고 언제나 다른 걸 넣을 수 있다. 성립만 안 할 뿐인 거고 계속 얘기 봐봐. 그래서 이제 2를 넣을게.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봐봐. a 플러스 4가 돼. 이렇게. 그래서 0보다 작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몇 차 부정식이야? 2차. 2차 부정식.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사이. 투분 사이.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4랑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네, a 플러스 4요. 어디 어디 어디? 아, 암산한 건데? 2 넣은 건데? 어, 2 넣으면 8 빼기 4 플러스 2가 되지. 어, 암산한 거야. 괜찮아? 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된 거야. 되겠어? 자, 다음 얘기할게. 봐봐. 753번 끝났으면 필기 다 했으면은 필기 다 했으면은 다음 몇 번이냐면 756번. 756번. 봐봐. 연속함수가 있어. 연속함수가 하나. 거기 한 번만 더 젖혀봐. 뭐 했니? 저녁에. 휴지도 만들었어. 휴지도 만들었어? 몇 시까지? 4시. 4시까지? 뭐라고 못하겠다. 미리미리 하면 안 될까? 봐봐. 닫힌 구간에서 방정 이게 몇 번 스타일이 있냐면 756번의 스타일이 있어. 문제가 이 방정식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어. 오케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에 답이 줄. 이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거든. 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이런 사이값 정리도 있어. 잘 봐봐. 자, x축을 먼저 그려 이렇게. x축을 그려. 다시 물어볼게.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 한다고? 근. 오케이? 근이야. 그럼 잘 봐봐.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0 있고 여기 1 이렇게 있는 거야. 잘 봐봐. 잘 봐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값이 1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1 여기라는 거지.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다음 x에다가 0을 넣으면 2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0,2야. 따라서 봐봐. 0일 때 여기 0,2 여기를 지난다는 거야. 이렇게 0,2. 다음 1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봐봐. 여기야 1,-. 이렇게 2일 때 2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2일 때 2,2. 그리고 잘 봐.
함수가 연속이라고 그랬어. 함수가 연속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연결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연속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연속 이렇게. 그리고 연속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아, 연속이고 함수값이 다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어머? 여보다 그럼 몇 개? 그렇지.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두 개야.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사인값 정리를 푸는 문제로 존재해. 얼마 있네. 자, 이런 문제가 존재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에 이 문제가 존재하니까 빨리 교과서라고 써놓고 밸브 두 개 빨리 쳐놔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야. 선생님, 두 개가 뭐가 중요하냐? 아, 근. 아마 X축과 두 군데서 만났지. 맞지? 근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풀면 되겠다. 성준아, 적고 있니? 근 두 개라는 거야? 자, 이런 느낌이 되겠다. 계속 얘기를 할게. 나가 내가 있잖아. 지금 여기서 적어도에 대한 우리가 느낌을 좀 갖들고 가자. 여기 점 찍혀있는 건 팩트거든. 점 찍혀있는 건 팩트야. 이건 뭘 할 수가 없어. 연속이라 그랬지. 지금 직선으로 그렸잖아. 그러니까 직선으로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몰라. 그 사이에 대한 정보는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 없어. 근데 진짜 만약에 진짜 신기한 경우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근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정말 더 웃긴 거는 막 이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빨간색처럼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럼 근이 모두 합쳐서 10개야. 근데 봐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야, 적어도. 가장 적을 때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는 거야. 가장 적을 때 몇 개의 실근을 갖냐. 그러면은 적은 게 좋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근 안 생기고 그냥 바로 여기 연결하는 게 근이 안 나오니까 좋겠지. 여기도 사실은 봐봐. 여기도 사실은 막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 그런데 가장 적을 때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어차피 한 군데는 지나야 돼. 그러니까 한 개만 생기는 게 좋겠지. 얘도 같은 느낌이야. 봐봐. 여기 올라갈 때 근 졸라 많을 수 있거든? 근 졸라 많을 수 있는데 적어도 몇 개. 그러니까 가장 적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한 개만 생기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안 생기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한 개 생기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그래서 두 개라는 느낌인 거니까 놓지 말고 갑시다. 그리고 봐봐. 다음. 자, 세 번째 스타일. 758번.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거든? 자, 교과서 스타일이야. 봐봐. 교과서. 그리고 배도 두 개 여기. 758번. 자, 758번. 자, 758번. 자, 758번은, 잘 봐봐. 이번에는, 자, 색깔펜 들고, 빨리 여기다가 쳐보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별 세모 세 개. 이렇게. 자, 봐봐. 이거 쳐야 돼.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랑 비교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봐봐. FX는 0이랑 스타일이랑 달라. 그리고 풀이가 완전 달라지니까 달라지니까 잘 지켜봐. 잘 지켜봐. 봐봐, 여기 fx는 0인데 fx는 x라는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 얘가 지금 실근의 개수 같은 걸 지금 물어봤어. 우리한테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 봐봐, 우리가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만약에 구간 a랑 b 사이잖아. 그러면은 a를 넣은 것과 b를 넣은 게 뭐가 다르다 이렇게 풀면 솔직히 되거든 그냥. 근데 봐봐, 방정식이 0꼴이 아니야. 0꼴이 아니야. 0꼴이 아니야. 0꼴이 아니야. 그러면은 쫄지 말고 그냥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돼. 방정식은 원래 약속이 는 0꼴 아닌가? 맞나? 는 0꼴이니까 아, 얘 이항해줘야 돼.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야. 이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스타일은 뭐냐면 이해해 주는 스타일이야. 이해해 가지고 능력골 만들어 주는 스타일이야. 이해한 것이 능영골. 그럼 잘 봐봐. 얘를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야. 봐봐. 그럼 여섯 개. 이해하면은 fx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만들었어? 됐지. 그럼 잘 봐. 여기도 실근에게서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좌표 같은 거 줬지. 그래프도 그려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마이너스 1부터 구간이 x2까지야. 잘 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2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0이 있고 여기 1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돼. 잘 봐.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돼. f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봐봐. f 마이너스 1이 몇이냐면 1이야.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었을 때 1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가 1이야. 얘 1. 얘가 1이니까 1 해서 얘가 2가 되는 거야. 2.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2라고 찍히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봐봐. 얘랑 스타일이 달라. 얘는 쉬웠어, 맞지? 근데 가끔 이상한 방정식을 줄 때가 있어. 쫄지 말고, 그러니까 이항을 해. 이항해가지고 방정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2 그렇게 넣어가지고 찍으면 된다고, 좌표를 그냥. 다음, 0 봐보자, 0. 0은 파란색으로 쓸게, 0. 봐봐. X에다가 0을 넣어. 이 방정식 얘야. 이 방정식 아니야. 얘가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넣는 거야. 그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봐봐. f 0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값이 있을 거야 분명히. 봐봐. f 0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다가 찍으면 될 거야. 여기다가 0, 마이너스 이렇게 찍으면 될 거야. 이렇게. 다음. 봐봐. 다음은 이제 1 넣어야 되겠지. 자, 1 넣자. 1 넣으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1 넣으면 봐봐. f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방정식이. 자, 그러면은 여기 넣자. f 1이 몇이냐면 2였거든? 그럼 얘가 2야. 그럼 얘가 2니까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2 빼기 1. 2 빼기 1. 그럼 2 빼기 1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야. 아, 1. 예. 따라서 여기가 되겠다. 이렇게. 여기. 1, 이렇게 된다. 1이니까. 다음, 마지막. 흰색으로 쓸게. 자, 2를 넣어도 이렇게 되겠네. f2 빼기 2 이렇게 될 거야. f2가 몇이었냐면 1이었어. 네, 1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겠네. 따라서 또 여기 찍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읽으면 되겠지. 다 읽자. 이응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은 자 x축과 만나는 게 3개지. 그래서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이값 정리를 푸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웠어. 너희가 이제 풀어. 자 754번 754번 갔다 오세요. 757번. 754, 757. 그리고 761. 해봐. 세 문제 풀어봐, 연습장에.
정준아 필기 여기 있네. 여기다 하라고 했잖아. 응. 늦었어. 문제나 빨리 풀어. 근데 집의 영상은 아 그냥 바로 보고 풀 수 있어요? 754번 같은 거? 아니 그 문제는 바로 보면 된 거 아니야? 바로 보면은? 물론 이거 조리제법을 쓰면은 풀 수도 있긴 한데 안 쓰고 풀어봐. 안 쓰고 풀어봐. 그거 아니죠? 아니야? 왜냐면 맞아. 진짜로? 네. 나와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그냥 이거 나와서 좀만 고정만 그 고민 좀 해봐. 그러면 좀 고민해보고 내가 20초 후에 30초 후에 풀게. 화내지 말고. 네? 화내지 말고. 배운 거 잘 써봐. 754번. 454번 간다. 얘가 적어도 한 10분간 생각을 했지. 봐봐. 그럼 얘가 분명 사이값 종이 맞겠지. 그러면은 그냥 함수값의 부호만 다르면 되거든. 함수값의 부호만 다르면 돼. 봐봐. 구간이야. 좌표 아니야. 구간이야 이거. 분명 구간이라고 그래서 구간이야. 잘 봐봐. F-1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F0 체크하는 거야, 이렇게. 다 넣어봐야 돼요? 당연하지, 다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리고, 0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은, 부호가 똑같아. 그러니까, 0보다 작지 않고 0보다 커. 그러니까 요거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거야. 부호가 달라야 되거든. 다음. 이번도 똑같아. 봐봐. 얘가 F0이랑 F1이라고 확인해보는 거야. 그렇지. 경계의 끝값을 비교해보는 거야. 자, 그럼 F0 넣으면 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1 넣으면은 1 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또 0보다 커. 그러니까 얘 탈락이야, 이렇게. 다음, 얘도 가자. 얘 1 넣으면은, 자, F1 넣고 F2 넣으면 되겠지. 봐봐. F1이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F2는 2야. 어? 영어 작지? 아, 이런 느낌이지. 1에서 6이 있고 2가 6이 있어. 1에서 마이너스 2야. 1, 마이너스 2고 2에서는 2, 1이야. 그러면 연속이니까 중간에 하나의 실근은 같겠지? 라고 추리한다는 거죠. 알겠어, 형이야? 이런 느낌이야. 왜, 형이야 또 질문. 됐어? 다음 거 계속 풀어. 바쁜 사람들도 다른 문제도 풀어봐, 그냥. 자, 해봐. 정답 3번이 될 것이고.
지울게요. 준다고 했잖아. 아니 방금 내가 물어보니까 알았대매. 제가 했다고요? 응, 내가 고기 끄드기부터 알았다고 했잖아. 형 알겠냐? 그러면 안 되면 이걸. 아, 다친 건 포함하고 열린 구간은 안 포함한다는 개념이 차이 없지? 안 포함이요? 유심이라 소문이 있던데? 네? 응. 우리 신시간에 표현한 거 좀 보여줘. 맨날 민폐지. 반복한다. 아, 몇 번이냐? 757번이지. 해볼게. 자, 어? 자, fx는 0이지? 일단 이거 먼저 확인해. fx는 0이야. 미항할 필요 없어. 자,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여기 점수 다 체크, 이렇게 다 체크하고. 자, 출발.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에서는 2분의 1 여기, 0일 땐 2 여기, 1일 때는 마이너스 1 여기, 2일 때는 2 여기, 3일 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다 연결. 연결하면 여기서 무조건 한 개씩은 갖고, 안 가져도 돼. 무조건 갖고, 무조건 갖고, 무조건 갖고. 아,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씩은 갖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어, 마지막 끝만. 그러니까, 포함 안 하는 거야. 끝만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함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 사이 분명 존재할 수 있잖아. 네. 여기 마이너스 2랑 그 3, 그 지점에서만. 네, 그러면은 다친 거랑 열린 거랑 아. 근거할 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맞아. 그래, 좋은 거 아니야. 이해했네요, 그 질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60을 해보세요. 됐어. 다 맞았어? 다른 것도 풀어봐, 배우라. 풀었냐? 네. 풀었어?
맞았어? 맞잖아. 같이 좀 해봐. 갈게요. 자, 마지막 가시다. 봐봐. 이번엔 얘가 방정식이다. 얘가 방정식이야. 자, 구간 설정하면,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있지? 자, 얘가 방정식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1 넣고, 2 넣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출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러면은, f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지. 근데 f 마이너스 2가 많이 4라 그랬거든? 그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지. 맞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다음. 파란색,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얘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지. 그럼 여기 찍혀. 오케이. 2. 됐어. 다음. 자, 0 넣자. 0 넣으면 f 0-0이니까 f 0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여기 찍혀. 오케이. 다음 흰색 1 넣으면 f 1-1 되는 거지. 자, 그래서 f 1이 몇이냐면 2니까 여기 되겠네. 여기 1 되겠다. 오케이. 여기 찍혀. 자, 2를 넣자. 2를 넣으면 f 2-2가 되지.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4 빼기 2는 2야. 여기 찍혀. 따라서 싹 다 이으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야. 느낌 알았으면 좋겠네. 맞아, 한 문제 풀고 쉴게요. 봐봐, 이게 교과서 문제야. 너희 교과서가 1759번. 역시 마찬가지로 별표 주기 쳐놔야겠지. 봐봐. 출발. fx는 0이. fx는 0이. 실근에 가신다. 근데 여기 사이에 존재한대. 아, 실근 여기 사이에 존재한대. 실근 여기 사이에 존재한대. 얘 실근 여기 사이에 존재한대. 그럼 느낌 받아야지. 무슨 정리? 어떤 근이 어디 사이에 존재합니다. 적어도 한 실근이 어떤 구간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대. 그 사이값 정리라는 걸 눈치챈 다음에 우리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존재한다.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거기서 존재한다. 끝났네. f-3에 a 플러스 2지. 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a-5라고 되겠지. 여기서 f1. 얘 0거죠. 두근 사이가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되는 거. 세면 되겠습니다. 여섯 개지. 뺀다면 한 개 더 빼는 거야. 아, 여섯 개입니다. 교과서 문제야. 반드시 연습 많이 하시고. 됐지? 자, 쉬고 갑시다. 좀 많이 쉬어라. 25분까지 쉬고 갈게요.
크리스잖아. 봅시다. 좀 얘도 얘기해보자. 얘들아, 어떻게 셀프를 많이 했니? 대답 좀 해줘. 얘들아, 대답 좀 해. 너 있어 들어올 때마다 맨날 혼자 노는 것 같아. 하은아, 잠 다 깼어? 너 뒤질래? 너 내가 너 잘하고 25분까지 하려고 그랬더니만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야? 사람이냐? 다 모였네. 인피니스톤이 다 모였네. 근데 이제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일곱 명 우리 정원이야. 한 명 더 들어온다고 근데 내가 말렸어. 안 된다. 말렸어. 누구였는데? 어? 누구였는데? 누구였냐고? 몰라. 한 명 더 원정에 끼어넣으려는 거 내가 굳고 말렸어. 생각을 해봐. 여기 누구 있어? 응? 여기 누구 있어요? 최성주. 뭐마? 아니면 너 여기서 쉬. 뭐. 그러면서 해. 아니 시험 반이라도 맞아 보던 거. 네? 반이라도 맞아 보던 거. 이럴 평가. 야, 못 풀어. 그렇지. 아, 못 풀잖아. 야, 이제 또 얘기를 할게. 아니, 그러니까 얘네 힘 좀 내봐. 힘들어도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기운 내릴게요. 뭐라고? 기운 내릴게요. 기운 내라고? 진짜? 대신 10시. 아, 선생님 진짜 오늘 11시까지 붙어. 미안해. 오늘 11시야? 진짜. 아니, 숙제 안 한 놈들. 숙제 다 했으면 상관없어. 아, 현진이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세우고 하고. 아, 진짜 미안한데. 봐봐. 나도 마음 먹었어. 나 별명이 뭐라 그랬어? 다섯 글자. 전재동 미남. 와, 뽕고 빠는 거 보고 나 진짜. 야, 너 그렇게, 야, 남자가 막 그렇게 전주식 보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아니, 별명이 히키코모리인데. 그걸 정자 너무 막 바뀐다. 맞지? 폭이 너무 커. 맞는데? 맞지? 아, 다시 말할게. 갑자기 초쳤어, 맞지? 맞는 말이긴 해. 아니, 대체 내 장래인 말인데 이게 장래인 말인데 좋아하니까. 나도 집에서 유튜브 봐야 돼. 말했지? 구독 눌러놓은 게 30개야. 집에 가서 정주행 해야 된단 말이야. 정주행 해야 되는데 니들이 자꾸 숙제를 안 해오니까 남아가지고 나 뭐 해야 돼 나도. 나 저기서 컴퓨터 만지면서. 어? 저기서 보면 되는구나? 생각해보면 그러네. 발상의 전환.
학원에서는 유튜브를 보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을 갖췄을 때. 말해도 돼요? 문장성 하세요. 너 왜 그러냐? 불만이 있냐? 네?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슬픈 문제. 원장님 집에 갈 거야. 원장님은 칼퇴의 화신이거든. 어. 원장님은 애들 남겨놓고 가시는 분이니까. 어. 원장님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알겠지? 쌤. 아, 몇 시 끝나요? 뭐가? 아저씨가 훨씬 없네. 아, 싫어 봐. 다 피곤한다잖아요. 아, 쌤, 초범 보내줘요. 초범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초범이 더 나쁜 거야. 아, 진짜. 누구한테 배웠어? 이 숙제 안 하면 범죄를 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다 나야? 다 너지 임마. 숙제를 해보는 거야. 너 진짜 무조건 남겨야 돼. 응, 맞아요. 아, 지랄 봐. 아, 진짜. 안 맞아. 진짜. 족가. 알겠어. 너 다시 말해. 족가 그냥 너 알겠지? 말도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에이, 미남 못무슨. 와, 진짜. 어, 바로 바꾸시겠다. 오. 아, 쎄. 아.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서 그렇지 얘들아 대학 다닐 때는 개쩔었어. 와 진짜 특히 군대에서는 진짜 군대에서 진짜 인기 많았지. 남자세요? 아니 남자 말도 따시더라. 와 얘들아 내가 사범대잖아 알고 있지? 아니요 사범대 갔어? 사범대가 뭐예요? 너는 아는 게 뭐냐? 형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이게 상식이잖아. 교사 되는 학교예요? 그래 맞아 교사 되는 학교야. 진짜요? 어 나 사범대잖아. 네 교사 안 했어요. 교사 왜 하냐고? 아니 아니 쌤 우리 현우가 보고 싶었어. 네 그래. 너무 개소리였다 웬마. 아, 왜? 왜? 사범대 모르는데요? 아니 쌤 그게 아니라 쌤 거기 나왔다는 싶었는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서 그런 거 들었어. 아 막 민간인들을 막 지원해주는 거야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뭐 학교에 파견 나가래. 그래서 파견 나가가지고 4시간 동안 수업 좀 해주고 오래. 그래서 초등학생이랑 같이 놀고 왔어. 아직도 기억나. 철원초등학교. 그 타령 아니에요? 어 개소리야. 거기 보여준 거라니까. 아니 거기서 나 보냈다고. 내가 타령해가지고 초등학교 보낸 게 아니라고. 뭐하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진짜 타령병으로 만드는 거 진짜. 그래 군인 선생님이었어 철원 초등학교에서. 와 철원 초등학교에서 군인 선생님이었지. 진짜 그때 이제 선생님들 네 명이 파견이 됐어. 그 네 명이 이제 각자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치면 돼. 와 일단 가장 인기 많은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큐보 선생님이 있어. 큐보 선생님. 큐보 뭔지 알지? 맞춤 고지하는 걸 거죠. 맞아? 모르지? 몰라. 큐보가 뭔지 몰라. 이 동생들. 아우 진짜 대단해. 그림 그려줘야 돼. 아우 너 미대 출신 진짜 씨. 아, 성공자 써서 거짓말. 자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색깔 똑같은 맞춤 거잖아. 몰라? 알지? 알지 현지야? 몰라? 처음 본 표정인데? 아 맞아 큐브 선생님이 있었어. 엄청난 실력자야. 그 큐브 있잖아 그걸 15초에 맞춰. 오 와 그러니까 전국 8강까지 안에 들었던 강단이야. 와 이거 큐브 선생님 계셔. 두 번째 영어 선생님이 있어. 영어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해외파 유학파 출신이야. 그래서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어. 보스턴 대학교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애들한테 영어 가르쳐주는 거야. 개쩔지? 나는 뭐냐면 나는 할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사범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가래. 그래서 난 과학을 가르쳤어. 과학을 가르쳤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초등학생들 있지 않았지? 40명이랑 같이 했거든? 이 여학생들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진짜. 그때 알았잖아 초등학생들은 외모를 보는 거야. 어떤 애들은 외모를 보는 거야. 그때 깨달았지. 너무 뻥이 없고 제가 친근하게 생겼어. 아, 잘 어울리나? 시골이랑 좀 잘 어울리나? 맞지? 되게 구수한 청국장의 느낌이 나나? 맞지? 그래서 강학생을 가르쳤지. 처음에 이런 거 가르쳤어. 뭐라쳤냐면은 뭐 이런 거 아니야? 수소 막자 수소. 수소산소학생들 그거 가르쳤어. 몇 살한테? 10살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와한테 쳐버렸어. 와 수소산소를 가르치면 초등학생도 잘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 10명이 잘 안 맞춰. 맞지? 와 근데 와 진짜 세상에 10명.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수소산소를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꿨어 이제. 뭘 하게 된다면은 같이 놀기로 했어 이제. 뭘로 놀냐면 근데 좀 명분이 있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종이 비행기 잘 날리던
종이 비행기 잘 날리는 법은 설명이 없어. 모르지, 대변. 종이 비행기를 잘 날리려면은, 봐봐, 종이 비행기 여기 생겼냐? 너무 대충 그렸나? 너무 대충 그렸나? 봐봐. 맞아, 이게 자꾸 알리는 거냐, 이렇게 맞지? 종이 비행기 잘 날리는 거. 여기 끝을 구부리는 거야, 이렇게 구부려. 그걸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이거 되게 잘 나와. 구부린다고?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접어야 돼. 그러니까 끝이 뾰족하면 안 돼. 그래서, 왜 이게 더 잘 나는지 설명해줬어. 한 30초 걸렸나? 한 30초 동안 설명해준 다음에, 4시간 동안 비행기 날리면서 놀았어. 개꿀. 개꿀이지. 이러고 노는 거야. 네, 더 잘 나와요. 어? 왜 더 잘 나와요? 뭐가? 잘 날라가요. 나도 몰라, 까먹었어. 뭐 저항 어쩌고 저쩌고였거든? 대학에서 배운 거였는데, 뭐 저항 어쩌고, 공기저항을 덜 받는데, 이런 게. 뾰족한 게 더 많네. 그렇게 해서 나도. 아무튼 내가 찾아봤어. 유튜브에서 막 찾아봐가지고 말하는 거. 두 번째 뭐 했냐면, 그거지. 내가 다 해봤을걸? 관성. 이잖아, 뭐. 식기들 테이블에 올려놓고, 빼는 거잖아. 팍! 빼는 거잖아. 알아? 아, 빼면은, 식기가 그대로 냅두잖아. 알아, 몰라. 아무리 문과라도 이거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갔지. 4시간 동안, 1대1 대결. 16강 토, 32강 토너먼트 했어. 32강 토너먼트 해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름을 설치면 다 적어놓고, 이길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 이기면은, 내가 별로 되게, 엄청난 상품도 안 벌었어. 그 혹시 그 알사탕 아니야, 알사탕? 그 1,000원짜리 한국지? 그거 걸었어, 여기다가. 그거 테이프로 붙여놨어, 1등에다가. 붙여놨어. 저 타봤어. 존나 좋아하잖아. 개 좋아해, 애들이. 1,000원짜리 사탕이야. 역시 초딩은 초딩인가 봐. 맞지? 와, 그게 진짜 몇 년 전 얘기냐, 진짜. 와, 근데 걔네들이 다 너희들 언니 오빠야. 알겠냐? 알사탕으로 그 흥분하던 애들이 지금 다 대학생 됐어. 어, 맞지? 몇 살이에요? 몇 살? 22. 네, 22. 너가 아마도 21살인가? 아, 괜찮아, 만으로. 그럼 더 어리게 나오면 되나? 아무튼 그랬지. 진짜 재밌었지. 근데 애들이 존나 신기한 건지 알아? 여기 시골이잖아. 철현이잖아. 철현이 어디 있는지 알아? 강원도. 강원도 맞지? 강원도 어디 있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나와. 끝에. 맞지? 이렇게 있지. 봐봐. 보면은 휴전선이 이렇게 생겼어. 오늘도 대강선이야. 나 알고 있지? 상식이야, 상식이야. 문과니까 지리 잘 알 거 아니야. 이거예요? 어? 반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개성이 여기 있어, 개성이 여기 있어. 여기에, 봐봐, 이렇게 있거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연천이 있고, 여기 철원이 있어, 철원. 그러니까, 강원도랑 경기도의 경계가, 북한이랑 경기도랑 강원도의 경계가 이렇게 연천이랑 철원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딱 그 사이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야. 휴전선을 지켰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던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철원이 있거든? 철원이니까 한마디 아무것도 없어. 다 이제 멧돼지 뛰어내는 거 그래, 이제. 저걸 레알이야. 멧돼지 막 뛰어내나? 그럼 여기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다 논이 있잖아. 저 논이야. 그럼 거기서 논밭에서 이게 뛰어놀던 그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시골 애들이니까 좆밥이겠지. 뭐 아니야. 했거든? 개쩔. 처음에는 뭐 한복 입고 올 줄 알았어. 애들이. 근데 애들이 다 부겐드야. 우리가 뭐 알만한 거 엄청난 브랜드들 있잖아. 그 브랜드를 뭐 초등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근데 갈 때마다 옷이 맨날 좋은 걸로 바뀌는 거야. 난 맨날 군복인데 군복에다가 맨날 흙무더 입고 막 그런데 걔네들 맨날 좋은 옷에다가 좋은 신발에다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사나? 그래봤자 시골일 텐데? 라고 무시했거든. 와 장난 아니야. 사장님만 아버지야 아버지 막 농부거든? 동부인데 땅이 막 3만 평 팍! 옆집 아저씨 땅이 20만 평 팍! 아 좀 비슷한 거 얘기하는 거 같다. 저기 내 눈 앞에서 여기 앞에서 안 보인 저기까지 다 얘 동부 아저씨 땅 팍! 재산 얼마? 땅이 얼마인 줄 알아? 땅값이? 땅값 물어봤어. 대민전 하잖아. 거기서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군인들끼리 같이 놀러 가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보내. 농부를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밭 깔아 이제 뭐 심고 뭐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점심시간에 농부 아저씨랑 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농부 아저씨 맛있는 거 사줘. 고기 구워줘, 고기. 군대에서는 생각도 안 썼지. 고기를 구우면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별 얘기할 거 아니야, 맞지? 얘기해. 물어봐야 뭘 물어봤어. 존나 궁금한데 내가 짬찌였거든, 그때? 짬찌가 뭐냐면 짬이 안 되는 애들을 짬찌라고 해. 1병까지 짬찌라고 해. 짬이 안 되는 거. 1병이 그 막내였거든? 막내한테 물어봤어, 내가 몰래. 농부 아저씨한테. 그 빵이 얼마에? 라고 물어봤어. 별로 안 돼. 저것만 7억인가? 뭐?
싫어? 어, 저기 있는 땅이 7억이고 저기 있는 땅이 5억이야. 아, 저기 있는 땅이 원래 5억이고 5억이었는데 거기 기차 노선이 깔린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3배 떼어가지고 15억이 되었어. 불러줘. 그때부터 내 꿈이 농부가 되었어. 지금 내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지만 내 꿈은 농부야. 농부 아저씨 존나 인생의 건강이에. 막 맨날 고기 반찬이지. 농부 아저씨가 무시하면 안 돼. 막 후진거나 옷 입고 다닌다고 무시하는데 그 농부 아저씨가 되게 독특한 게 항상 우통을 까고 농사를 짓는 거야. 간지나잖아. 우통을 깠는데 근육이 우악 팍 튀어나왔어. 여기 근육 팍 왕자 팍 가슴 근육 팍 튀어나온 근육맨이야 근육맨. 근데 더 멋있는 게 뭔지 알아? 그 아저씨는 금목걸이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온몸이 근육질인데 금목걸이를 팍 하고 다니니까 와, 헐크야 헐크. 개멋있어 진짜. 와 근데 그 아저씨는 농부 아저씨는 봐봐 재산이 20억이 넘지 땅팔기 20억이 넘게 넘지. 그런데 근육이 휙 팍 튀어나왔지. 금목걸이 팍 튀어나왔지. 맞지? 근데 나는 재산이 전기자전거 한 개 팍 있지. 월급? 월급이 한 달에 8만 원이야. 군인은 월급이 한 달에 8만 원이야. 한 달에 월급이 8만 원이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60kg거든? 그때 밥 많이 먹어가지고 70kg였어. 아저씨는 근육 팍 튀어나왔는데 나는 배가 팍 튀어나왔지. 살기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농부에서 롤모델이 됐어.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거야. 땅이 7억인데요? 땅이 7억이니까 조금만 더 일하면 돼. 아, 조금만 그러니까 7억 모으면 40년 정도 일하면 되거든? 40년이면은 84. 40년 미친다. 멋지 않아요? 40살이면 61살 정도 되겠네. 61살 정도면 아직 이빨이 붙어있긴 하겠지? 이빨이 붙어있을 때 승부를 봐야 돼. 이빨이 떨어지기 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 맞지? 맞지? 어. 이빨 붙어있을 때 승부를 봐야 돼. 7억만 모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7억. 지금 봐봐, 내가 차를 왜 사겠어? 아, 돈 모으려고. 맞지? 전기자전거로 돈 모으려고. 차를 산 순간부터 인생 끝이야. 평생의 노예가 되는 거야. 너도 알겠지? 너희도 얼추 한창 젊을 때 차 사지 말고 대중교통 알겠지? 됐다. 거지의 말 듣네. 맞지? 아, 잘 살아. 그래서 뭐 계속 했냐? 그래서 10시에요? 뭐 삽소리냐 그거? 11시에요? 에? 아무튼 그랬어. 자 아무튼 그랬었어. 자 아무튼 결과도 잡아봐. 나 오늘도 내가 농부를 꿈꾸며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너희도 적당히 할 거 없으면은 그냥 같이 농부나 해. 알겠지? 옆에다가 같이 농사 지으면 되잖아. 알겠어? 되게 잘 어울려. 너 진짜 내가 농담 아니고 너희 농부 되게 잘 어울려. 그거 칭찬이야 진짜. 어디서 되게 시골에 되게 너희들이 다 순박하게 생겼잖아. 맞지? 되게 순박하게 생겼어. 그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밭 깔고 뭐 캐비 뿌리고 막 그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아. 봐봐 아무리 까도 반응이 없어. 뭐 까도 반응이 없어. 어 아니야 너희들 아 그것도 안 어울려. 너희들 똥이 아파. 알지? 저기 아저씨 시골 가면은 똥 푸는 데 많어. 아, 똥이 아파 알겠지? 되게 잘 어울려. 똥 저도 잘 풀 것 같아. 봐봐 그럼 어떡해. 아무리 말하면 돼. 어 맞아. 어 상관없어. 무슨 말 없다. 무슨 말 없다. 어제 뭐 태클 넣은 거 있는데 그치? 자, 그죠 얘들아? 미운법이야. 추리 예쁘게 해. 질문 받아요? 어? 뭐라고? 질문. 아, 질문? 미안해. 좀만 하자. 아, 지금 받을게. 진짜 받을게. 아, 뭐 아니야. 이거 지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만 나가요? 어? 그만 나가요. 안 돼. 지랄하지 마. 야, 우리 이제 한 단원 나갔어. 2주까지 족지랄 해가지고 한 단원 나온 거야. 아니, 미운법 해야지. 아, 지금 받을게. 어, 되지? 네. 내 25분 남기고 무조건 받는다. 나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지. 나중에 안 하고. 나중에 너 숙제하면 되는 거니까. 아, 선생님, 10시 반에 주세요. 가. 다 표하도 주는 거. 약속했지. 선생님, 집 가도 돼. 아, 안 돼. 약속했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가요. 저희 약속 안 했네요. 너들 약속 필요 없는데? 네? 어, 내 별명이 김종훈인데. 아, 선생님, 내일 보낼게요. 아, 진짜 미안해, 얘들아. 진짜 미안해. 약속한 거잖아. 너희 이렇게 자꾸 해봐봐. 오늘 숙제 제대로 하는 애가 너울 밖에 없어. 그 이렇게 되면 계속 안 하는 거야. 아니, 저한테 물어봐요. 아, 우리 보여 되는지. 왜?
했으니까 할 사람. 왜 여우리한테 왜 물어봐? 에? 형, 내가 핀토 가서 왔는데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왜 여우리한테 물어봐? 내요? 어. 야, 여우리는 너희를 보내냐 안 보내냐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야. 뭐 개해주려고 그래. 물어보기라도 해봐요. 뭐를? 네? 아, 물어봐서 뭐 어쩌고 집에 그냥 가도 되나? 어. 아, 안 되나? 안 물어봐요. 야, 뭐 개해주려고 그래 진짜. 야, 평균 면접 갈게. 야, 평균 면접 갈게. 그 전에 어, 형님 어, 계속 이래 저거 옆에서 죽죠. 야, 기울기가 뭔지 아냐? 네. 어, 기울기 뭐야? 기울어진 정도? 괜찮다. 봐봐. 여기 1,2가 있다 치자. 여기 3,4가 있다 치자. 야, 두 점을 이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오, 예. 야,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x 증가량. 어. 응, 어떻게 알았어? 베꼈어? 네? 베꼈어? 알죠. 아, 봐봐. 이거 이렇게 구하지 않냐? X의 변화야, 맞지? 3 빼기 1분에 4 빼기 2 이렇게 구하지 않아? 이게 기울기잖아. 이게 기울기잖아. 그거 옳은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도 있나? 아니, 중학교 2학년 처음 배우는 건데. 맞지? 야, 정렬이 되냐, 이거? 아, 봐봐. 그럼 계속 얘기를 할게. 이거를 이제 노란색이 이제 기하거든? 야, 귀하적으로 이거 왜, 그러니까 이게 정이야. 왜 이게 기울기라고 물어보면 안 돼. 이거 정이야, 정이. 봐봐.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돼. 봐봐. 직각삼각형의 윗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야. 봐봐. 여기가 x좌표가 1이거든? 여기 x좌표가 3이야. 봐봐. 이거는 3 빼기 1이야. 여기는 3에서 1 뺀 거. 이거 3 빼기 1. 그 높이는 y좌표를 뺀 거야. 그니까 여기 y좌표를 빼면 이렇게 돼. 봐봐. 4 빼기 2야. 이렇게. 이렇게 돼. 그래서 직각삼각형 안에서 보면은, 그니까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그래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 보면은 밑변분의 높이야. 밑변분의 높이. 이게 기울기. 되는 거야. 됐어? 이게 기울기야. 야, 질문 있으면 해라. 없지. 이게 지금 이게 중요.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이거 다 아는 거야.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 다음 얘기는 이게 다음 얘기 나와. 이번에는 진짜 평균 변화를 가르칠 거야. 아, 평균 변화를. 아, 평균 변화는 달라. 곡선에서 두 점을 이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면, 잘 봐. 곡선이 이렇게 있지.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봐봐. 내가 여기 두 점을 이렇게 클릭했어. 그럼 봐봐. 여기를 A, 그때 함수값 FA라고 하고, 얘는 B, FP라고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A,FA, B,FB 되잖아. 그럼 얘를 두 점을 이어. 두 점을 이어, 이렇게. 이어. 이렇게 이어. 두 점을 이어.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두 점을 이을 때, 두 점을 이었을 때, 이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이었을 때 발생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봐봐. 어, 어떤 곡선에서 두 점 이어가지고 봐봐 직선 만들어주지? 그럼 걔의 기울기를 우리가 그냥 평균 변화라고 해. 그래서 평균 변화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돼. 봐봐. B 빼기 A 똑같은 거 아니야? X의 변화량 분에 Y도 이렇게 빼시면 돼. 이렇게. 이게 평균 변화인데 똑같아. 기울기 구하는 거야. 공식이랑 되겠어?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게 없네. 질문 있으면 여기서 뭐 없지? 혼자 질문 없어? 아니 표정이 삐졌어. 어 졸려. 어 그렇구나. 졸리면 물 좀 마시고 오던 거 같아. 세수를 하고 오던 거 같아. 세수해가지고 세금 한번 보여줘. 우리 눈 다 뒤집어지게. 어? 아 똑같아. 우리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 네 스스로 똑같다고 판단하는 거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느낌. 아 똑같아? 고집이 있네. 계속 할게 그러면? 응. 수고했냐? 네. 아, 수고했어? 네. 그래 여유롭게 하자 마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10시? 난 오늘 마음을 굳혔어. 근데 어떻게 하면 10시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줘. 아
절대 안 보내줄 테니까. 제발. 나 진짜 너희를 강력하게 키울 거야.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니들. 왜 하필 오늘이야? 왜 하필 오늘이야, 맞지? 그냥 오늘 안 돼요. 왜요? 내일 너무 할 게 많아요. 맞지? 그러니까 누가 숙제 안 하래? 아니, 그거... 누가 숙제 안 하래? 하루 정도. 아, 니들은 할 말이 없어. 하루 정도 못 할 수 있잖아. 아, 너가 하루 안 했으면 괜찮지. 괜찮아요. 저 하루 안 했어요, 쌤. 아? 전 하루 안 했어요. 아니, 상관없어. 아, 진짜. 야, 오늘 나 먹었어. 어쩔 수 없어. 아니. 잘 하고 가. 아, 존나 못해서 봐. 여우리는 계속 웃고 있어. 난 찌롱. 난 찌롱. 조인 약간 빠졌어, 맞지? 조인 하나. 어, 계속 웃고 있나 했어? 조인 하나 아니에요. 뭐가? 다 같이 형용해줘. 어, 다 같이 형용은 뭐가? 다 나오면은 다 나만 해줘. 제가 왜 니랑 하나야? 아니, 뭐가 하나죠? 걔네들 왜? 왜 숙제 안 해가 너랑 하나가 돼야 돼? 뭐 웃기는 소리야, 맞지? 지가 안 해놓고? 지가 안 해놓고 그렇게 신경 좀 봐? 제일 나쁜 놈이야. 맞지? 말 좀 해봐. 차라리 봐봐. 야, 차라리 여우리가. 여우리가. 아, 선생님, 오늘. 저 한 걸로 봐주세요. 막 이랬으면은 바래.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또 뭐야 너 왜 까쳐? 아니 성적인 걸 웃긴 놈이네. 이게 중요해요. 자 간다. 봐봐. 노란색은 또 그래프야, 맞지? 아, 그래프 쫄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봐봐. 봐봐. 이거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야. 당연한 거야. 평균 변화랑 기울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는 x끼리 뺀 거 b 빼기 a가 되는 거고 얘도 F 빼기 F A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게 B 빼기 A 맞지? 노란색으로도 직각성에서 만들어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저 이렇게 정리하자. 야,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야. 그냥 어떤 곡선에서 두 점을 이었을 때 직선이 만들어지지. 그때의 기울기를 우리가 특별히 그냥 평균 변하려고 하는 거고 만드는 법은 다 똑같아. 된 거 같아. 그럼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 풀어볼게. 지울게 앞에 건. 지울게. 자 풀어보자 한번. 이렇게 졸라 많네. 어딨냐 내 리모트 컨트롤러. 이거는 봐봐. 자, 이건 풀 거냐면, 왜 안 풀죠? 뒤지게 가지려고. 됐다. 봐봐, 내가 있잖아. 803이랑 807번을 여기서 풀 거야. 807을. 지울게. 자, 여기서 일단 어디에 비추칠 거냐면, 여기다 비추칠까, 우리? 1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11이다. 이걸 독해내면 되거든. 평균 변화 공식 쓰면 되지. 해봐. 자, 이거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야. 봐봐. x가 1에서 a까지 변했지. 그러면은 x의 변화량이 600이 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아,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fa잖아. 이거 f1이잖아. 맞아? b 빼기 a분의 v 빼기 f.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깔맞춰주는 거고 이것도 깔맞춰주는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 공식인 거야. 얘가 11이래 이렇게. 11이래. A 값 부활해. 또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공식을 기억했다가 잘 쓰면 돼. 이거 흰색을 이렇게 독해하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럼 봐봐. 이러면 되겠지. 얘를 풀면은 A-1분의 FA가 뭐냐면 A 넣는 거지. 그러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1을 넣으면 몇이냐면 0이야, 0. 그러니까 이거야. 끝. 얘 끝이야. 얘가 11이래. 풀면 돼, 이거. 왜, 왜? 종료를 왜? 네? 왜? 뭐 생각해요? 어떤 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네. FA. 저 A 등. 네. 하고 1도 넣고. 1도 넣었거든? 1 넣었는데 0이더라고. 아, 네. 그래서 이거 한 거야, 이거. 얘가 11이래, 평균을. 그럼 이거 풀면 돼. 자, 이제 풀어보자. 야, 보이냐,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냐? 네. 이거 저 조리치법이잖아. 얘 1 넣으면 0되거든? 그러니까 1,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 1, 1, 1, 1, 마, 1, 마, 1,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위에 그 식이 이렇게 되겠네? A-1에다가 A제곱 플러스 A-1 이렇게 있고, 여기가 A-1은 10을 이렇게 되는 거야. 큰 인수분해 약분해
넘기면 되나?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A제곱 플러스 A-C, B는 0이거든? A값을 합이래. 설마 그런 구하는 사람 없겠지? 두 군의 합공식 쓰면 되지? 두 군의 합. 공격이 그건 게 두 군의 합.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해가지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면 간단하지? 그러니까 평균변화율 공식을 아냐 모르냐야. 평균변화율 공식 쓸 수 잊지 말고 이렇게 외워 빨리.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 그런데 여기에 모양을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 모양 맞춰주면 돼. 알겠지? 모양 맞춰주자. 됐냐? 잘 먹고 잘 살자. 현재 질문 있으면 족밥이지? 네. 맞힌 거죠? 그래서 A였지. 뭐 A. 어 A? A값을 확보하라고 그랬거든? A값을 확보하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봐봐, 이거 만족시키는 게 A야. 두 분의 합을 썼어. 관계가 생각해. 되겠냐 그러면? 야, 모르겠어. 또 질문해. 여우라 질문해. 지금 없어. 정연아 질문. 할 만하냐? 어 그럼 봐봐. 야 807번 또 가볼게. 807번 봐봐. 다시 봐. 내가 있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GA라고 합니다. 자 봐봐. 또 밑줄치 하겠지? 나 색깔판 들고 또 밑줄치자. 여기 봐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GA라고 한다. 맞나? 만들면 되지 그냥. 두 점 있으니까 기울기 만들면 되지. 얘 기울기 만들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봐봐. A-1분의 X끼리 Y끼리 뺀 거.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게 기울기잖아. 네. 맞지? 근데 그 기울기를 GA라고 한대. 근데 여기 극한 보내래. 극한 하면 되지. 자, 극한 하자. 자, 리미트. A가 1로 갈 때, 이거 보내는 거네. A-1. 그럼 당연히 이거 2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맞냐? 이렇게? 이렇게. 응꼴이네. 응꼴이네. 뭐야, 쉽네, 그냥. 약혼 할까? 1 넣자? 몇이냐? 아, 어, 더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 간단하지? 풀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공식만 알면 돼. 804번이랑 805번 풀어봐. 돼진다 진짜. 예? 못 풀면 뒤져. 이건 제일 쉬운 거야. 어려운데요? 평균변화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아니? 방금 설명했잖아. 평균변화 공식. 공식이요? 어. 예. 그래. 그거 써가지고 풀어. 맞추면. 10시야. 그러면 진짜로. 너 개심지. 너 12시까지. 너 12시까지 하고. 에이. 너는 안 되겠지. 아, 안 해.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가봐! 진짜죠? 가봐. 진짜 50분 되면 갈 거예요. 가봐! 가봐. 가야지. 자, 연습장에 풀어. 가면 어떻게 돼요? 몰라, 나도. 아니, 야, 성준아. 너무 어려우면 밑에만 갈래? 그럴까요? 그게 낫지 않겠냐? 누구 있어요? 이만해? 장하고 몇 명 있을걸? 누군지 모르겠어. 얘들 수준이 이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니 수준 못 맞춰. 비슷한데? 야, 어디가 비슷해? 야, 니가 어느 정도 따라오려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냐. 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봐봐. 웃는데요, 이제? 기분 나쁜데요? 804, 805번 해보는 겁니다.
자, 804번 풉니다. 높은 사람들은 보세요.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2까지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x의 변화량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fa 플러스 2에서 fa를 빼주면 되겠지. 평균 변화 공식을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간다. 자, 2분의 fa 플러스 2는 a 플러스 2 더해야겠지? a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2에다가 이게 a는 거 빼자. 마이너스 2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를 해주면 되겠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분의 이거 없어지고 얘는 4a에다가 8a가 남구나. 8a 남고 2a 제곱은 뒤지고 여기서 4에다가 8에다가 이거 10이구나. 플러스 10이 되겠구나. 자, 약분하면 4a 플러스 5가 되겠구나. 이게 13이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래서 평균 변화 13. 따라서 a는 2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맞았으면 알아서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현우야, 다 풀었으면 다음 것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센스 있게 살자. 꼭 말이야 아니야? 응. 응. 열심히 할 거라고. 뭐 열심히 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휴식이라는 보상을 주는 거야? 5번 갑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 얘가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5라 그랬으니까 10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간다. x끼리 빼면 2가 되겠고. 자, 간다. f3 빼기 f1.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이게 5가 된답니다. 아,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 3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2라 그랬으니까 또 시작. 4에서 3을 빼면 1이지. 1분의 f4 빼기 f 3, 2, 2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알고 싶은 게 뭐냐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니까 4 빼기 1분의 F, 4 빼기 F1, 이게 궁금한 거구만, 이게. 근데 식을 보니까 F4랑 F1이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먼저 정리하면 양변에 2를 곱하면 f3 빼기 f1은 10이 되겠고 여기는 f4 빼기 f3이 2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쓰면 저거 구할 수 있겠지? 네.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수상 쌤 교사원 같은 거 하나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그럼 잠깐만 빌려주시겠어요? 네. 쌤은 10시에 퇴근할 거예요. 왜? 여기까지 할게요. 왜? 송채 선생님이 여기까지 할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예, 아무튼, 네, 수업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수업하겠습니다. 연락하실게요. 뒤질래? 와, 내 연기 덕분에 넘어갔어. 너 돼. 이정진가 진짜. 와. 와, 떠났다! 12시다. 와! 12시다. 와, 진짜. 와, 땀나서. 와.
완벽한 연기였다 진짜. 와. 야 농담을 한 거지. 저 농담을 했죠 저거. 언제 야? 아 11시 농담이라고요? 그 지랄. 아 야, 원장님이 까는 거냐?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다른 선생님 깔 수 없잖아. 맞지? 내가 다른 선생님 까면은 뿐 안 되잖아. 내가 맨날 까는 사람 누구야? 원장님이랑 정쌤이잖아. 왜? 정쌤은 내 친구니까 까는 거지. 원장님은 친구예요. 거기까지 이모? 원장님 뭐랄까 이모랑 그 조카의 관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한 가족이잖아 맞지? 한 가족이니까 막 그런 거지. 와, 진짜 세상에 원세 진짜 오래도 있었다 진짜. 와, 내 여기서 수험생 중에 두 번째로 오래 동생. 첫 번째 누구예요? 팀장 한승 그 키랑 나 비슷한 생 있잖아. 아, 185 정도 되는 선생님. 그 다음 팀장 쌤이요. 어, 내가 어떻게 팀장을 해요? 손으로 봐라. 나는 그냥 학원에 간판으로만 있으려고. 그냥. 계속 할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봐봐. 계속해, 맞지? 다. 이거 만들어지잖아. 뭐 하고 싶어? 더해요. 그래, 더하는 거지. 그렇지, 더하는 거지.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없어지지. 이렇게. 봐봐. 봐봐. 그럼 얘가 12라는 거지? 여기다 12 넣으면 되지. 정답은 4라고. 되겠어? 아, 그렇지. 이 정도 센스 있어야겠지. 됐습니다. 어제 전화. 어제 휴일이었잖아. 맞지? 응. 어제. 그래서 어제 오전에 수업 빨리 끝낸 다음에 집에 갔거든. 친구 한 명 있잖아, 내가. 친구 한 명 있는데, 걔가 바쁘대. 걔 바쁘다 그래가지고 못 만났어. 집에 혼자 있었거든? 너 배고픈 거야. 점심 때 이미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저녁도 라면을 먹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겠지? 그래가지고 좀 더 나의 몸을 걱정시켜, 몸을 또 생각해보자. 햄버거 집에 갔어. 앞뒤가 안 맞지? 괜찮아, 원래. 말에는 원래 앞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기 마음스터치를 갔어. 마음스터치를 가가지고 화이트 갈릭 버거를 먹거든? 아나? 모르지. 아 물론 너희가 시골 동네 사는 애들이다. 맘스터치라는 걸 처음 들어볼 거야. 맘스터치는 그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이야. 거기서 화이트 갈릭 버거를 시켜서 먹었거든? 근데 나 혼자 먹고 있는데 처음에 나 혼자 있었는데 주변에 있잖아. 시켜가지고 먹었어. 먹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9,100원을 탕진을 했지. 일단 햄버거 버 세트 하는 게 6,100원. 그리고 그 뭐야 김떡만이란 게 있어. 김떡만이 괜찮아. 이게 나름 이게 실속 메뉴야. 이게 뭐냐면은 빈말이랑 떡볶이랑 만두를 그 매콤한 소스를 버무려가지고 파는 건데 상당히 괜찮아 퀄리티가. 블로그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한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먹었어. 이거 먹으려고 주문해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혼자 아니 여기 앉아서 먹고 있었어. 갑자기 이제 커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 커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만 내자리가 여기였거든? 내자리 여기서 왜 안주기 앉아 있어? 여기 한 커플이 앉아. 그 둘이 막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야. 뒤지게 가지고. 짱나잖아. 잘 참았어.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었거든. 잘 참았어. 반대편에도 커플이 와가지고 앉더라. 앉는 거야. 그 또 둘이 또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야. 맞지?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잖아. 맞지? 맞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집중력이 좋아도 아무리 집중해도 듣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내 사랑을 냈는데 저쪽 테이블에도 사랑을 나누는 거야. 커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라 그랬고 내가 어떻게 경험했었어? 어? 아니야. 아, 그럼 찌질하지 않아. 저만 아주 저만에 가가지고 써달라 그랬어. 아 다시 써달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먹었어. 자 계속하자. 자 계속하자. 결론은 김떡만이 맛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지? 자, 미군 기소 가자. 자, 멋진 사람이 되라. 알겠지, 얘들아? 자, 미군 기소. 미군 기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이건 필기 먼저 해. 알겠지? 개념 설명하기 전에 필기 먼저 해야 돼. 봐봐. 미군 기소는 이렇게도 써. 봐봐. 접선의 줄기라고 대신 말하기도 해. 접선의 줄기라고 대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자고 슬프네, 진짜. 뒤집어지려면 진짜. 와, 씨, 뒤졌어, 진짜. 접선의 교육이랑 봐봐 화나가서 생각도 안 나잖아. 화나서 생각이 안 나. 아이씨 맞다 생각났다. 아이씨 봐봐.
순간 빡칠 뻔했네. 그래서 순간 변화율. 자, 그리고 이거를 또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 더 있는데. 이렇게 말해. 자, 이렇게 표현한다. 야, 노란색으로 쓰는 거 존나 중요한 식이거든? 존나 중요한 식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암기야,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봐봐.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네.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아, 이게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식.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식.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도 있어. 자, 리미트. 봐봐. X가 A로 갈 때. 아, X 마이너스 A분의 F, X 마이너스 F, A.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야.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외워. 외워. 이걸 우리가 특히 이렇게 써. 알프 프라임 A라고 써. 이걸 F 프라임 A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식. 외워야 됩니다.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에요. 계속 얘기를 좀 할게. 자, 여기까지 썼지? 오른쪽에 보면은 좀 빈 공간이 있지, 맞지? 거기다가 네모 박스 만들어가지고 좀 써라. 알겠지? 참고 사항인 거니까. 참고야, 참고. 참고 사항이니까. 이거 네모 박스 만들어가지고 먼저 다 써. 먼저 쓰고 마지막에 가둬.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너 이제 필기 공간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주요된 주제는 아닌 거야. 참고, 봐봐. 이렇게 볼게. 봐봐. 이렇게 생겼을 때, 봐봐.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되겠지? 봐봐. 이게 앞으로 내 두 단원 동안 존나게 열심히 공부할 접선이란 거거든? 봐봐. 여기는 점 있지, 점. 이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해, 접점. 접점이에요. 접점을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한 군데에서 스치는 점. 한 군데에서 스치는 점. 그러니까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여. 봐봐. 그럼 이때 봐봐. 이때 이 선 있지. 이 접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지. 이걸 우리가 적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적선도 쓴다. 이게 적선이야. 자, 이때 스치며 가는 이 직선 있지. 그러니까 이 스치며 가는 직선. 이걸 적선이라 그래. 스치며 가는 직선이 적선이라 그래. 지우세요. 상관없어. 지금 상관없어. 그럼 봐봐. 되게 얘기를 하면은, 봐봐. 그럼 그때의 기울기가 있지. 봐봐. 이 접선 있지. 접선. 이 접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기울기가 있어. 그때의 기울기. 알겠지? 이 그때의 기울기. 이걸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고. 그때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통칭 미분계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접점이 있고 그때의 접선이 있고 그럼 그 직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 그리고 걔를 네 글자로 미분계수다. 알겠어? 용어야, 용어. 지금 용어 정리한 거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필기 일단 해라. 필기하고 또 필기하고 졸라 많거든. 또 존나 많아 또.
가르칠 게 너무 많아. 또 공사를 열심히 잘 해나가잖아. 공사를 튼튼히. 공사를 튼튼히. 향기 그대로 뚜루뚜 뚜루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가르친 것도 없는데 벌써 35분 남았어? 실화냐? 쉬는 시간 없어야겠네? 주지. 줘야지. 질문도 받아야 돼. 질문 안 받으면 현아한테 개 맞을 것 같아. 큰일 났다. 자, 계속 할게. 계속 할게. 잘 봐봐. 자, 이제부터 봐봐. 야, 미분 계수랑 미분 계수랑 평균 변화율이 뭔 관련이 있는지 보여줄게. 야, 이거 잘 따라와봐. 미분 계수와 평균 변화율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뭐랄까 미적분의 이해를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딱히 그렇게 막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과생이었으면은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문과라면 문과라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은 느낌. 뭔 소린지 알겠지? 자, 간다, 봐봐. 자, 미분계수 평균 변화라는 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있어. 봐봐. 이렇게 있잖아. 그쵸? 봐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뭐냐면은, 이거를 y는 fx라고 할 거고, 봐봐.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을 거야. 그럼 a, fa가 될 것이고, 여기는 x, fx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좌표를. 괜찮니? 봐봐. 그럼 내가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을 만들 수가 있겠지? 평균 변화를 우리 현지가 만들어 볼게. 현지야, 평균 변화를 만들어 봐. 그렇죠. fx.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맞겠구나. 맞지? x 마이너스 f는 fx 마이너스 fa. 괜찮지?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잘 봐봐. 야, 어떤 똑똑한 놈이 우리 동백에서 알겠지?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아니고. 그 옛날에 있잖아, 그 뉴턴 아저씨가, 저 똑똑한 뉴턴 아저씨가 있었어. 그 뉴턴 아저씨가 이런 생각을 했어. 야, 이거 뭐야? 접선이지, 그렇지, 다 했어. 봐봐. 얘 지금 평균 변화율이야. 맞아, 평균 기울기야, 봐봐. 그럼 얘가 접선의 기울기거든? 이 평균 변화율을, 이 평균 변화를 어떻게 뭐 좀 해보면 어떻게 뭐 뚝딱뚝딱 해보면 이 미분계수 그 적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 다시 이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뚝딱뚝딱 해나가면은 이 적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그 뉴턴 아저씨가 뭘 했냐면은 이런 기가 막히게 생각을 했어. 일단 여기 있는 x라는 점이 있잖아, 맞지? 이 x라는 점이 점점 여기 a에 가까이 가는 거야. 여기 a에 가까이 가는 거야, 봐봐. a에 가까이 가는 건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야, 봐봐. x 봐봐, 여기. 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가면은 잘 봐. x에 있는 점이 점점 a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럼 a로 가까이 가면은 봐봐. 두 점이 여기 다 몰려있는 거야. 정말 근사하게 몰려있어가지고 그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이런 노란색이 돼버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게 뭐 계속이냐? 잘 봐봐. 그러니까 x가 a로 가는 거거든. 봐봐.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리고 또 여기 x가 여기로 옮겨졌어. 그러면 또 이게 또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 옮겨졌어. 오케이,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점이 여기로 옮겨졌어. 그럼 또 이게 또 평균 변화율이야. 그리고 여기 옮겼어.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다가 저 여기 있는 x라는 점이 거의 여기에 겹치게 된다면 아,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지겠네? 라는, 와,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을 해. 이야, 걔 간지나지 않냐? 그렇죠. 아, 배고파. 그럼 에너지를 많이 썼다. 아, 둘이 또 한 개로 버티기 해야 너무 힘드네. 그렇지? 자, 봐봐.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 봐봐. x가 a로 가까이 다가가면
평균 변화율은, 이 빨간색 평균 변화율은 아 적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다. 미분 계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잘 봐. 아 x가 a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배웠던 거야. x가 어디로 가면?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면 그 평균 변화율이란 놈은, 그 평균 변화율이란 놈은, 평균 변화율 이 놈은 아 이때 적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얘는 아 얘는 아 f'a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정의, 아 평균 변화율이 극한을 치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여기 접할 때 그 기울기가 될 것이다 라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두 번째 생각 볼게. 자, 두 번째 생각. 아, 두 번째 똑같아 똑같아 봐봐. 자, 두 번째 시 이것도 설명해 줄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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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저 안 잡아도 되죠?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스스로 선택해. 스스로 선택하세요. 아, 그럼 안 적어도 괜찮아. 안 적어도 괜찮아. 근데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받아들이면 돼. 자, 봐봐. 이번에는 내가 여기 리드라고 봐봐. A 콤마 F A라고 잡는 건 맞거든. 잘 봐. 근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잡을 거야. 이 A에서 그냥 H만큼 더했다. H만큼 더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을 거야. 근데 자유지. 그러니까 요 점과 이 점의 격차가 H밖에 나지 않아. 그러면은 잘 봐. 야, 이게 뭔 개소리냐면 기하로 보면 이렇게 돼. 봐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자, 직각삼각형 그리면 여기에 X좌표가 A 플러스 H고 여기는 A야. 그러면은 여기의 격차는 H만 나겠지. 맞나? 여기가 A고 이게 A 플러스 H지? 그럼 차이가 H야. 그리고 잘 봐. 여기의 좌표는 뭐냐면 Y좌표끼리 빼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의 좌표가 뭐냐면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평균 변화율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그냥? 그래서 평균 변화를 찍었으면 이렇게 돼. 찍었으면은, 자, 리미트, 리미트도 하시면 안 되죠. 평균 변화를 찍은, 자, 밑변분의 h분의, 와,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설명하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봐봐. 왠지 리미트 이거 붙이면 되거든?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뉴턴 아저씨가, 뉴턴 아저씨가, 또 내 이거 만들고 싶어. 이거 만들고 싶어. 이거 자 이거 이거 만들고 싶어. 이것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본 거야. 고민해보니까 오 이 차이, 여기랑 여기의 차이, 그 h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랑 여기 x의 차이가 h인데 그 h의 차이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야. 그럼 봐봐. 파란색 선이야. 자,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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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점점 갈수록 h가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거의 여기에 갔을 때는 h, 그 차이가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0이 될 거야. h가 그럼 h가 0이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지겠지. 아 그래서 리미트 h 0으로 보내면, h를 0으로 보내면 이 격차가 0이 되면, 줄어들면 그 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그 격차인 h가 0으로 줄어들면 나중에는 거의 없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구나. 아, h가 0이 되면, 그 격차 h가 0이 되면 아 얘가 f'a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첫 번째 식도 등장한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 정의거든. 자, 그래가지고 자, 필기사랑 필기하시고 나는 문제 풀게. 왜 오늘 유형 3개밖에 못 나갔지? 자. 다음 주면 끝나겠구나, 진도가. 끝나겠네. 성실하게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국영수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얘들아? 과 빼자. 국영수사 열심히 하고 있지?
현지야, 동영사 열심히 하고 있지? 어. 열심히 하고 있지? 아, 그래. 소연아, 우리 영어 100점, 국어 100점이야, 소연아. 100점 아닌데요. 어? 아니야? 왜? 또 깎였어? 100점 깎였어. 아, 또 깎였구나. 왜? 일단 왜 깎였어? S 써서. S 써서? 네. 왜 썼어? 쓰는 줄. 쓰는 줄. 그 멍청했다는 걸 돌려 말하네. 다 멍청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입니다라고 하는 거. 현우야. 하, 새끼. 진짜. 왜 이렇게 이런 게 기운이 없어? 너 뭐 했어, 오늘? 너는 오늘 뭐 했어? 오늘이야? 어. 학교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왔어? 뭐, 학교 갔다 오면 분장 끝나냐? 미안해. 할 말 없어서 그냥 말해봤어. 줄게. 주대진. 자, 주우겠습니다. 켜줘, 제발. 한 번 누웠으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언니들 갑시다. 봐봐. 몇 번 풀 거냐면 810번 풀겠습니다. 짠, 810번이 내용이 이래요.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위에 점 여기 1,0이 있습니다. 그리고 t,ft라는 점이 있대요. 또 우리를 속이려는 거네. t 넣었을 때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지? 자, 그럼 독해할게. 봐봐. 점 Q가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독해 개념이 있고, 두 번째, 직선 AQ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숨겨져 있네. 그럼 잘 봐봐. 야, Q가 A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리미트가 맞죠? 그리고 Q가 A에 가까이 간다 그랬다. Q가 A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다가는 Q가 A에 가까이 간다라는 그 개념을 써야 돼. Q가 A에 가까이 간다. 알겠지? Q가 A에 가까이 간다. Q가 A에 가까이 간다. Q가 A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말을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변수가 T니까 T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좋겠지? 자, Q가 A로 가면 T가 뭐가 되냐? 뭐가 돼, T가? 빨리 말해, 삭제시키기 전에. 3. 어? 1? 1로 가잖아. 어, Q가 A로 가면 여기 X좌표가 1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T가 A로 1로 갑니다 라고 써줘야 된다고. 이게 Q가 A에 가까이 갑니다 라랑 똑같은 식이라고. 자, 그럼 이렇게 썼으면 AQ의 기울기라고 물어봤지? 그럼 AQ의 기울기를 식을 써야 되겠지? 자, AQ의 기울기 쓰자 여기다가. AQ 기울기는 X의 변화량 이렇게, 그리고 Y의 변화량 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Y의 변화량은 T세제곱 많이 쓸 되겠네요. Y가 0이니까. 그럼 결국 이걸 풀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독해를 해내야 돼, 이거. 이거 독해 싸움이야, 독해 싸움. 끝났어요. 독해 싸움입니다, 이게. 자, 계산하면 되지? 자, 계산합시다. 눈꼴이네요. 인수분해해가지고 약분하는 게 너무 당연한 논리니까 갑시다. T-1분의 T-1분의 T제곱 플러스 T플러스를 내겠지. 이렇게 약분됩시다. 그래서 정답은 3대. 이렇게 논리 끝. 그렇구나. 되게 쉽다. 맞지? 그냥 할만하네. 그냥 할만하네. 질문 있냐? 현지야, 질문 있어? 여보라, 질문! 넘어갈게요. 종이랑 질문 있냐? 할만하지? 어, 족밥이야, 족밥, 족밥. 어, 족밥이야, 그냥. 다음 겁니다. 나와봐. 봐봐. 자, 갑시다.
자, 밑줄 치자. 자, 색깔펜 들고. 티는 선일 때, 티는 선일 때 전선을 지나는 전화량의 순간 변화. 순간 변화를 물어봤네? 순간 변화를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 그렇지, 미분계수지. 미분계수 써야지. 자, 식 쓸게요. 봐봐. 그럼 미분계수가 되는 게 맞거든? 자, 미분계수가 되는 게 맞는데, 함수가 누구냐면 Q로 돼 있죠? Q로 돼 있으니까, 미분계수는 Q 프라임 되겠네. T가 몇일 때냐면 3이니까 Q 프라임 3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야. 됐지? 자, Q 프라임 3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자, 구할게요. 자, 가자.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잘 봐. 첫 번째, 봐봐.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건 1번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건 쓰면 아직 안 돼. 네, 두 번째 건 쓰면 안 돼.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자고.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써보겠습니다. 출발. 봐봐. 리미트. 첫 번째 식 이용한다. h가 0으로 갈 때. 봐봐. h분의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이거야. q'3이지? 3이야. 3이지? 잘 봐. 자, 이 3이 와야 돼, 이렇게. 아, 씨, 정신. 자, 이 3이 와야 돼. 3이 와야 돼. 봐봐. 자, q, 그리고, 여기 q, 이렇게 해서, 이게 3이 와야지. 이렇게. 얘랑 통일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3이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h. 그러니까 얘랑 얘 h 이렇게 맞춰줘야 돼. q 프라임 3이라면은 이렇게 써줘야 된다. 미분계수의 정의꼴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게 q 프라임 3이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계산하면 돼.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q 3 플러스 h지. 왜 3 플러스 h 넣고 다 싹 다 계산하면 돼. 봐봐. 3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3의 3 플러스 h 되겠고, 플러스 3 이렇게 돼. 와, 개빡. 3 넣자. 3 넣으면은, 봐봐. 뺀다 3 넣은 거, 마이너스 27.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이렇게 빼줘야 돼. 자, 이거 빼줘야 돼. 다 계산하면 이렇게 돼. 얘랑 얘랑 없어져.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얘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거 계산 다 해야겠네. 자, 여기부터 간다. 27 3 땡땡땡 27 h 3 땡땡땡 플러스 9 h 제곱 땡땡땡 h 세제곱. 자,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h 마이너스 h 제곱 되겠고, 플러스 9 플러스 3 h에 마이너스 27. 자, 없어질 거 없어지자. 27이랑 27이 없어져. 이렇게 9랑 9가 없어져. 이렇게 됐지.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h네. 최고차가 h 세제곱인데 한 개밖에 없지. h 세제곱 h 제곱은 얘밖에 없나? 아, 여기 있다. 뒤에서 8h 제곱 이렇게. 8h. 자, 상수항은 얘가 30에다가 6h 뺐으니까 24h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됐다. 야, 개빡세다. 베이징 맞냐? 야, 진짜 약분하자. 약분하자. 약분하면 이거 두 개 되고 이거 한 개 되고 그거 없어지지. 다 0 넣으면 제발 엉덩 아냐? 와, 다행이다. 와, 무슨 자살할 뻔했어. 진짜 자살할 뻔했어.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얘들아 풀어봤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했단다.
자, 두 번째 풀이를 갈게. 두 번째 풀이를 갈게. 봐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으면 봐봐. Q'이지만 쟤. 우리가 Q'T를 이거 미분할 줄 알아. 왜냐면 우리가 겨울방학 때 선행학습을 했으니까. 그냥 미분하면 돼, 그냥. 자,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 몇이야? 3T제곱. 얘는? 마이너스 2T. 그렇지. 얘는? 3.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여기다 T에다가 3 넣으면 되잖아. 아, 3 넣으면은 27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24야. 끝. 존나 쉽지? 존나 쉽지? 근데 몰라, 얘들아. 이게 서술형으로 나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구하세요. 물론 이렇게 악랄하게 되진 않을 거야. 이게 3차함수 주진 않을 거야. 근데 낼 수 있어. 서술형으로 낼 수 있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쓰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5분 시작. 5분 시작. 쉬는 시간 줘야지. 제가 져줄게. 자, 5분 동안 쉬어. 현주야, 숙제. 했어요. 어? 했어요. 왔어? 줘봐, 줘봐. 어디까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야, 대단하다. 엄청난 연기. 넘겨. 그렇지, 넘겨. 오케이. 넘겨서 해봐. 넘겨. 다시 살려, 살려, 언니. 살려, 언니. 맞아, 이거? 맞아요. 다음 거 맞지? 했어요. 아, 진짜? 네, 알겠어. 아, 내가 걷어간다, 이거? 여자 두 가지까지 하는 거잖아. 한 번, 아! 현진은 그때 안 와가지고 못 받았나 보다. 네? 여자 한 개 더 못 받았지? 응. 근데 두 번씩이야. 네. 한 번은 나한테 내야 돼. 내가 검사했어.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 이제 풀면 돼. 자, 여기다 풀면 되겠지? 어, 여기다 줘.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줄게. 검사해가지고. 진짜 다 했어. 다 했어? 턱 씹어. 진짜. 진짜? 어디 또 어디까지야? 쌤, 모르는 거 안 끊어도 되네? 아, 모르는 거 안 끊어도 되는데? 아, 진짜냐? 아저씨, 고생했어. 쟤, 저 근데 문제 거의 다 썼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여기다 안 썼는데, 여기다 썼어요. 아, 진짜로? 어떻게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가져가야지. 네? 아, 이게 다 문제를 위해서 썼다며. 그니까 개념을 거기 썼다고? 네. 그럼 곤란한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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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 계산하는 거? 그냥 이거 찢으면 돼 그냥 얘랑 그러니까 얘 찢으면 이렇게 돼 A 플러스 B는 1 돼. 그리고 뭐 얘랑 얘랑 갖다가 또 넣는 거야. 그리고 또 얘랑 얘랑 가질 수도 있지. 세 개야. 어, 세 개야. 이게 연립방정식. 근데 있잖아. 내가 한 개만 풀었잖아. 왜냐면 나머지가 다 똑같이 이게 나오거든. 사실 안 한 건데 봐봐. 얘를 보여주면 얘랑 얘랑 갖다가 넣으면 양변에 2를 곱할게. 2를 곱하면 2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오지. 넘기면 똑같이 나와. 그러다 얘 없애고 얘랑 얘 똑같다고 했잖아? 양분의 1을 곱하면 2 플러스 2b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요. 또 두 개 넘기면 a 플러스 b는 1이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거 한 개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한 거야. 얘도 똑같아. 이거밖에 안 나와. 아, 그러면 그냥 얘랑 얘랑 하면. 어, 맞아. 어떻게 됐어? 일단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은 다음 부터는 개념 여기다가 꼭 쓰고 그 다음 시간에 내. 숙제 어떻게 해? 숙제는 여기다가 해. 여기다가 해.
이거 봐. 괜찮아, 잘못한 건데. 응, 이렇게 잘못했을걸? 맞는데? 아. 아, 나는 있는 것 같아. 맞지? 뭐야, 의심하지 마. 아니, 그게 없어. 아, 진짜? 멋있다, 얘 남자다. 진정한 남잔데? 그건 트리는 꽂힌 이상형들이 있어, 그치? 내 친구들이 하는 애들. 그냥 트리만 해. 어, 저 니네 캐리룩이 있나 봐. 이게 버스 탄 거 아니야? 자, 가자. 봐봐. 자. 그럼 14번 가겠습니다. 봐봐. 얘가 있잖아.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과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같다라고 그랬어. 자, 그럼 먼저 식 만들자, 봐봐. 얘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출발. a 플러스 e 마이너스 a에서 자, f a 플러스 e 마이너스 f a를 해달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자, 아, 다음 노란색 갑니다.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봐봐. F'E라고 쓰는 게 맞겠지. 이렇게. 얘랑 같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다 넣어서 정리하면 돼. 봐봐. FA 플러스 E는 A 플러스 E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E에다가 A 플러스 E가 되는 게 맞고 FA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EA가 되는 게 맞고 분모를 정리하면 E가 이렇게 나오지. F'E는 우리 미분계수 정의 쓰지 말고 바로 계산하자 그냥. 봐봐.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봐봐. f'x는 이 x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으니까 여기다 2 넣잖아? 6이야. 이거 풀라는 거야. 됐죠? 네, 방정식 알아서 푸세요. 여기까지 됐어. 이제 방정식은 너희가 직접 푸시고 2차 방정식이니까 쉬울 겁니다. 자, 하나 얘기해 봅시다. 몇 번이냐면 여기 819번 갈게요. 819번 정렬 이 새끼는 뭐 우리 방도가 5분만 더 오늘도 질문 안 받네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유형 못 나가면 숙제를 못 내줘. 숙제를 못 내줘. 819번 A에서 B까지 변할 때 있잖아. A에서 B까지 이거는 잡아봐. 이제 기하를 이용한 풀이야. 그래프 이용한 풀이야.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거든. 잘 봐. 그래프로 해서. 그래프로 해서. 자, 잘 따라와 봐. A에서 B까지의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자, 봐.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이거야. 알았지? 봐 봐.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힘들이야. 야. 야. 이 평균 변화율이랑 뭐가 같냐면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게 되는 실수 C. 잘 봐.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랬지? 접선의 미분계수. 아니. 접선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지. 그러니까 봐봐.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가 같은 곳이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야. 잘 따라와 보면 봐봐. 흰색이 평균 변화율이지. 흰색이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그러한 점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 생각을 해봐. 어디서 접선을 그려야 얘의 기울기가 같냐고 물어본다면 여기 한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 접선 그렸을 때 비슷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정렬아. 됐어. 어디 떴어? 저 쌤 마지막 5분이었어. 야, 10분 걸렸어 지금.
여기 얘 한 개 있고 두 번째 봐봐 여기도 한 개 있는 거야 이 흰색 평균 변화율이랑 적성의 기하 같은 곳이 여기 또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두 개 그러니까 흰색이 평균 변화율이고 적성의 기하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크기를 가진 미분계수를 가진 곳이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 한 군데 있다 정답이 두 개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알아야 돼 다시 흰색이 평균 변화율이다 얘랑 접선의 길이가 같은 점을 찾으래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평균 변화율이랑 크기가 비슷한 놈이 한 개 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개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없어 다른 곳은 물론 이게 점을 찾으면은 여기서 이런 거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얘랑 얘랑 같진 않잖아 없어 그리고는 두 개야 두 개야 됐어? 자, 필기할 거 예쁘게 필기하시고 두 개라고 어? 어 두 개 너 왜 질문 있으면 뭐? 질문 있으면 어떻게 두 개일까? 아 이 새끼 뒤질래 진짜 내가 이런 새끼 네 번째 지금 네 번째 반복하고 있어 이 새끼 아 이 새끼 진짜 뭐지 평균 변화율 여기나 A랑 B에 대해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이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지 뭐 맞잖아 직선의 네. 기울기 맞지? 네 이 평균 변화율이랑 어느 점에서의 그 미분계수가 적선의 기울기가 같은 그러한 점을 찾으래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 돼, 접선이. 네. 그럼 여기서 아~ 접선 대충 부분이야, 맞지? 비상 나오겠지? 어, 여기서 한 게 있겠지, 맞지? 그렇지. 그래서 한 개 두 개. 현재 준비 좀 해. 여기다 준비 좀 해. 없어. 4분 남았네. 라스트 원. 4분이요? 어. 3분이요. 3분이야? 아, 4분이야. 3분이야. 거기서 거기지. 아, 왜 이렇게 까칠해? 자, 갈게. 줄게. 야 이건 집에 가서 연습해야 돼 내가 이거 못 풀렸잖아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풀 시간 없어 근데 테스트는 볼 거야 아 그렇지 테스트 볼 거니까 준비해와 공부해와 봐봐 하나만 더 풀어보자 봐봐 얘가 X의 값이 0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을 갖다라고 그랬지 다시 시작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곱해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3-0분의 F3-F0 이렇게 쓴 게 맞지 얘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 그랬으니까 자 얘랑 같다라 그랬으니까 f 프라임 a랑 같다 이게 되는 거지 똑같지 얘가 생각보다 할만해 쉬워 다 넣으면 돼 그러면 봐봐 분모가 3이고 f3은 뭐야 54에다가 마이너스 81에다가 플러스 36이니까 얘가 90에다가 9 되겠다 이렇게 얘는 0이고 맞지 3이네 3 3이 f 프라임 a래 미분하다면 a 넣으면 되지 미분하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잖아 이렇게 a를 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냐 6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12 이렇게 되지 않겠냐 2차 번째 풀면 되지 17분이야 아 족밥이야 여기까지는 가요? 어? 가요 이제 숙제 다한 사람들은 가게요 고생했습니다 다음들은 가도록 하세요 효연아 노트 됐냐? 네? 노트 됐냐? 어, 다 했다며 저 안 하는데요? 아 했어 안 했구나? 네. 어,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숙제를 열심히 하고 가세요 네? 진짜요? 농담 아니라니까 아 응 어. 진심이야 너 빡세게 키울 거야 맞다. 점심 줘야 되는구나. 자, 빨리 숙제해.